어제 저녁 서울의 한 카센터 주인이 30대 운전자와 말씨름 끝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. 그런데 불이 옮겨 붙으면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주말 사건 사고 이승훈 기자입니다. 시민들이 뭔가에 놀란 듯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. 곧이어 반쯤 불에 그을린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.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시흥동의 한 카센터를 찾았던 32살 광모 씨입니다. 곽 씨는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카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카센터 주인인 55살 권모 씨는 말싸움 끝에 사무실 바닥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은 곽 씨에게 옮겨 붙었습니다. 바닥에 뿌리고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. 서비스에 지나가는 걸 갖다가 부딪힌다니까 그런 거예요. 곽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승합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오른쪽 뒷바퀴도 심하게 찢어졌습니다. 어젯밤 11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독산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합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인 23살 엠모 씨가 숨졌고 38살 제이모 씨 등 7명이 다쳤습니다. 어제 경비행기 고개 비행 중에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에어쇼. 서울항공청은 조종사가 최소 일주일 전에 고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로는 그렇게 안 받은 걸로 확인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TV 주선 이송훈입니다.